막 이주시킨다든가 또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에는 뭐 침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주민을 빨리 대피시킬 수 있는 무슨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청명한 가을이다. 여느 해와 다름없는 가을 풍경들이 우리의 주변을 찾아오고 있다. 전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지난 여름의 수해는 아주 특별한 기상 이변으로 기억될 뿐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멀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둘러싼 기후는 변하고 있다. 다만 때가 되기 전에는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다. 기후 변화는 상당히 점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런 기후 상태는 점진적으로 그냥 기온이 상승하는 그러한 효과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전혀 다른 형태로 한 단계 점프하는 그러한 것들이 얼마만한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또 얼마만한 큰그 재난을 갖고 올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좀 상당히 불안해하는 점입니다. 천재 지변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한 재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방재의 목적이다. 따라서 피해를 뒤따라가는 방재 시스템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구적인 차원에서 기상이변이 속출하는 요즘,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새로운 기준에 맞춘 방재 시스템이다. 내년 여름, 우리 앞에 다가올 또 다른 기상이변에 대비해 우리는 지금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